그래요. 아, 마지막에 온천까지. 네. 예, 우리 수현 씨가 제대로 즐기신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뭐 산길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뭐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있네요. 네. 네. 살짝 부러웠던 게 저도 저 계곡을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덕곤천 거기 이제 숙박을 하게 되면은 밥 먹기 전에 잠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일정인데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땐 여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욕탕에 갔는데 그 어떤 따뜻한 분위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미 여름이면은 그렇죠. 벌써 해가 딱 뜨는 순간 확 더워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겨울에 가셨던 그 느낌, 그러니까 약간 추울 때 가서 따뜻한 물에 다리를 좀 담그고 있다가 다시 또 뭔가 여행을 시작한다면 정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일단 진짜 올라가는 동안 발이 좀 제가 좀 양말을 좀 얇은 거 신어서 그런지 좀 얼었었어요, 발이. 근데 꼭대기에서 뭔가 일단 막 온천수가 막 그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발 모양으로 생긴 원탕 안에 발을 넣는 순간 막 간지러워요. 막 피가 막 보글보글 끓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막 뜨거웠고요. 그래서 몸이 다 녹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갈 때는 온몸이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해져서 아주 편하게 내려갔었어요. 그래요. 아, 수현 씨가 아주 제대로 또 체험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온천은 정확히 몇 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답은 아마 수현 씨가 알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죠? 그렇죠. 제가 알고 다녀왔으니까. 있어요. 온천수는 몇 도가 돼야 온천인지? 네. 25도. 정답. 우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25도? 네. 대한민국, 저기 제가 이제 이렇게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90%가 한 35도, 40도를 네. 생각을 하시는데, 나라마다 좀 달라요. 제일 낮게 보는 나라는 한 20도. 근데 우리나라는 25도에 몸에 해롭지 않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물을 온천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덕구온천은 25도 정도가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주 뜨겁게 나와서 43도까지 용출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평해 여행을 하면서 이제 끝과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 종지부를 네. 찍는 날이네요. 예, 참 수현 씨가 아쉬워하는 만큼 저희도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네. 드는 그런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21구 찾기 지금껏 달려오면서 참 많은 또 장소들 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묶어봤어요. 함께 좀 보시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엔지가 나더라도 예, 넓은 아량으로 가겠습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여행자를 위한 지식 가이드 숨은 한국 찾기. 와, 안녕하세요, 저는 김일준입니다. 자, 숨은 한국 찾기는요 매주 토요일 밤 11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진짜 오늘의 여행은 한국의 이런 곳이? 저는 많이 어렵게 했네요. 저 한수영과 함께 가보시죠. 가시죠. 빨리 가시죠. 첫 야외였죠. 그렇게 많이 훌륭한 분이에요. 네, 맞아요. 연기력이 훌륭하신. 그때부터 이제 네, 선배님 저 지금 익선동 왔거든요. 익선동 왔는데 어디 좀 소개시켜 주실 만한 곳이 있을까요? 여기 무슨 어쩐 일로 오셨어요? 와, 뭔가 아니 여기서 번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쩐 일로 여기 어쩐 일이세요? 전화하라고 했긴 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여기 어쩐 일이세요? 일중 씨는? 어떻게 해요? 혼자 오셨어요? 와, 연락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여기 웬일이세요? 저 여기 일하는 데가 요 근처라서 요 근처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반갑다. 자, 가보겠습니다. 큐!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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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거 모든 잘하셨네요. 들어보십시오. 동포 여러분, 우리 이제 만세 운동 독립으로 갑니다. 만세! 막. 저거 저 요런 세 번 다 했어요. 지현 씨도. 오우. 아. 저거 결국.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어. 이렇게 맛있을 수 없어. 아유, 또 우리. 아, 프로, 프로. 아이. 아, 이거는 진짜. 정말 미웠죠, 저때. 저때 진짜. 정말 어찌나 맛있었어요. 구성룡 선생 때, 네, 고정부께서 해주신 걸 먹었다는 건 정말 영광이었어요. 맞아요. 제 SNS에 저 사진을 올리고. 폭발적인 기록을 했습니다. 폭발적인 좋아요. 좋아요. 다음부터 맛 없게 먹을게요. 진짜 고생 많이 했죠. 누구요? 스태프님들. 아름다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맞아요.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이세벤도 수족 촬영. 아, 맞다. 아, 그때. 맞아요. 저렇게 찍으신구나. 커플 자전거. 아니에요. 스태프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Don't you worry about me. Time is over, let me free. Fly into the sky. Maybe I should know why. Dreams are not so far behind. Don't you worry about me. 50여회를 달려오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곳곳에 아름다움을 좀 전달해드렸었는데 특히 우리 지식가이드 분들과 함께하면 정말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장소, 공간도 정말 색다른 곳으로 돌변하는 것 같았고 늘 토요일 밤이면 항상 정말 멋진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예. 남 박사님, 네. 네, 오늘 하필이면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스페셜 또 가이드 네. 나오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네. 예, 그래도 참 평해 아름답네요. 네, 예. 사실 제가 여행을 사실은 저는 거의 못 해봤어요. 뭐 의과대 다닐 것도 네. 뭐 개업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스무난 국 찾기를 아주 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마침 또 출연도 하게 돼서 이런 기회에 또 직접 또 여행도 해보고 아주 뜻깊고 저는 몇 번 더 또 불러줄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라 그래가지고 좀 아쉽기도 한데 우리 스무난국 찾기 제가 많이 또 애청하곤 했는데 하여튼 좋은 프로였던 것 같고 함께 이렇게 마지막을 또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박광일 가이드를 통해서도 정말 네, 저희가 많은 또 지식 또 역사를 배운 것 같아요. 네. 1년간의 긴 여행이 끝난 느낌? 네, 매주 여행을 떠났고 또 돌아와서 또 다시 여행을 떠났고 그랬는데 이제
시즌2가 종료가 되니 그 1년간의 긴 여행을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 있는 분들하고 다시 또 새롭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긴 기간을 잡아서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진짜 너무 고마운 프로였던 게요. 우선 저는 약간 이런 헝가리 살았어서 이제 역사나 이런 뭐 인문, 지리, 음식 뭐 모든 부분에서 저는 한꺼번에 여기서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나오셨던 모든 게스트분들이 그 장소와 앞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다 기억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숨은 한국 찾기 길 따라 여행하는 여행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 행복했습니다. 저희도 소연 씨랑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아,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 정말. 김유진 가이드도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가 저희가 찾은 숨은 한국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숨은 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못다한 얘기들은 언젠가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푹 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가 50여회 숨은 한국 찾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숨어있는 한국을 다 찾아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한국에는 숨어있는 아름다운 보물 같은 곳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원 안에서 시작과 끝은 하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면서 숨은 한국 찾기 시즌2 평해 여행을 끝으로 저희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토요일 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